안녕하세요. 농사 짓는 작가예요. 오늘도 송이 산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터덜터덜 가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배낭도 메고 그냥 가을 여행하듯이 그렇게 산속에서 송이를 찾고 까치버섯과 먹버섯이라고 하는 거죠. 먹버섯, 곰버섯, 고무버섯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그 까치버섯을 찾아서 한번 채취 산행을 가려고 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엄청 가파르거든요. 여기는 저희 송이산이에요.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천천히 가보려고 해요. 엄청 굵은 기둥이 붉은 소나무 보이시죠? 이거 찍다가 목 부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자랐고, 제 자식들, 그 자식들을 또 만나게 될까요? 나무를 보면 그냥 삶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절기상으로 목이 잎이 부러진 절기가 훨씬 지났는데, 안 부러졌어요. 엄청 독하게 물어요. 산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제 뒤로 이렇게 해야 더 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찾으려고요. 꼭꼭 숨어 있을 거예요. 찾아낼 테다. 까치버섯을 발견했는데요. 까치버섯이라고 하는 이유는 검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곰버섯, 고무버섯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는 고무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게뭐 어떠냐면 주름치마가 막 레이스처럼 이렇게 휘감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버섯이 있는데, 똑같은 까치버섯, 먹버섯, 곰버섯이 지금 보시면 저기도 검은 게두 군데 보이죠? 그럼 직접 가볼게요. 이렇게 두 군데 났네요. 비가 오려는지 정말 모기가 이렇게 또이 녀석 또요 곰버섯 먹버섯도 채취해 볼게요. 풀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 식구들은 사실 솔직히 송이보다 이걸 더잘 먹어요. 이렇게 두개 닦고 저쪽에다 이제 한 곳에 모으러 가야죠. 요리를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전에 채취해 놓은 게 요게 다네요. 이렇게 주름이 막 오돌도돌 지금 탄력이 아주 벌써 정말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이제 요게 점점 커져요. 요게 점점. 요렇게 네 덩어리. 숲이 끝이 없어요. 지금 막 등골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정말 안 나오는데. 정말 딴데 보고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있나요? 오. 네. 지금 이렇게 요 흙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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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위에도 올라오고 있죠. 얘는 너무 작아서 그대로 두려고요. 그대로 두고 아, 요 녀석은 캐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멀찍이 녀석을 뒤로 올려면 이렇게 움직움직하죠. 이거 많이 뿌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싹 오 이렇게 싹 빠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예쁜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털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시 피지 않은 거 요 부분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패이지 않았잖아요. 피지 않은 그런 송이 요게 지금 아주 1등급이에요. 지금 두 개 캤고 일단 얘는 좀 내버려 두려고요.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야 돼요. 두 개 땄어요. 이제 다시 산행을 송이 산행을 시작할 거예요.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네요. 나무로 밑을 쓰셔서 이렇게 빼면 돼요. 저 아래서 방금 전에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깼습니다. 지금 남편이 제가 걱정되는지 지금 올라온다고 하네요. 저 혼자 올라온 적이 많지가 않아서 자 보세요. 여기는 그 가시 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둘러보면 이렇게 폈어요. 가시 반은 가시 피고 반은 피지 않고 아까 두 개 땄잖아요. 예 네, 거기 두 개 딴 곳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아, 올해 너무 송이가 안 나와가지고 아, 요렇게 삼형제 됐습니다. 여기다 두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요. 제가 빨간 머리는 너무 좋아한다고 딸이 사줬어요.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이 영상 찍는 게 아직 서툴러서 다 쏟았어요. 너무 아깝네요. 남편이 저 걱정돼서 지금 산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마시려고요. 어? 땄어? 어? 올라올 때 땄어? 하나. 어 진짜? 응. 근데 나는 왜? 어머. 하나 땄어. 나는 왜 못 봤지? 어디? 여기 남편을 일단 찾았고. 여기. 찾았어. 어디 봐봐. 어딨어? 여기 있잖아. 잠깐.
잠깐만요. 어디 있냐면, 어떻게 이거를 발견했지? 이거를? 우와. 정말.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와, 이렇게 흙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요. 기운도 좋아요. 이거 따? 아, 여기. 오, 여기. 오. 아, 또 얘도 올라오네. 아, 지금 올라오는구나. 여기, 여기도. 얘 쌍둥이. 내비도 쌍둥이. 아, 쌍둥이네. 아이고, 잠깐. 쌍둥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올라오는구나. 요거를 그러면 캘까? 어, 캐놨다. 야, 이거는 뭐 최상급이다. 응? 응. 아까 쉬었지만. 어디? 벌레 먹었나? 이렇게 덮어주고. A급이다, 이거. 응. 핏 갓도 안 피고. 아, 최상급이다, 최상급. 여기 가시 피지 않아서 최상급이에요. 고기 있다. 고기. 응. 얘도 조금 어린 거. 어, 그거 조금 두자. 네, 얘도 두자. 응? 그래. 응. 내일 모레까지 두자. 그럼 하나 둘 세 개. 우와, 송이다. 우와. 여기 잠깐만요. 치워보면 멀리서 보니까 꼭 버섯같이 생겼는데. 맞네요. 고마워라. 이 정도 피면, 뭐 눈에 확 띄면 1등급은 아니에요. 나무로 근처를 이렇게 쑤셔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네, 아까 네. 맞습니다. 향이, 향이 엄청나요. 여기 송이 나온 자리는 이렇게 실하게 자랐네요. 이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사실 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도 밑에 등급께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그게 또 값이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귀해요. 막걸리 한 병 꼬리도 안 되겠다. 어디 봐봐. 까치버섯을 따는데 한 잔꼬리다, 한 잔꼬리. 내려가는 길목에 저기 애기송이를 발견했어요. 여기 애기송이. 여기요. 정말 작죠? 이건 그대로 두려고요. 저기 송이가 보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삐끗삐끗한 거 저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아이고, 했구나. 내가 아까 하나 땄을 때 좀 자세히 보고, 요건 최소 아까 올라가다 하나 딴 건데. 응? 응, 그니까. 아까 딴 거랑 비슷하다. 오, 정말 많이 컸어요. 오. 향이, 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굉장히 한 2시 정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지금 5시가 훨씬 넘어서 지금 남편이랑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수확물 중에서 일부예요. 아, 진짜 오늘 귀한 거 많이,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한 2개 따면 많이 딸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선물할 수 있게 돼서. 이건 정말, 이건 정말 1등급 제일 비싼 거예요. 1등급 제일 비싼 거 선물하려고 그냥 땄어요. 지금 가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다 선물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까치버섯, 먹버섯. 완전히 소고기 맛 나는 그런 버섯이에요.
까치버섯 요만큼 닦고요. 그 다음에 송이는 이렇게 1등급 정도 되는 거를 따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너무 자연에서 이렇게 거저 얻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